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 지역 입학 관련 처장 협의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 이번 행사의 대상은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 지역 입학 관련 처장 27명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교육 환경 및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입학 관련 처간의 입학 정보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. 행사는 선문대학교 입학관리팀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협의회 임원진 소개와 선문대학교 총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. 이후 협의회 정기총회가 이루어졌으며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 과장의 새 정부 대입정책 방향 및 2021 수능 개편에 대한 의견 수렴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. 정명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입학지원실장의 대입 전형 안내 및 정책 방향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. 이번 정기총회 및 세미나 행사를 통해 협의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는 대입 정책과 교육 환경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. 이상 선문위클리 뉴스 박서리 기자였습니다.